네, 마켓 무버입니다. 한국의 변압기 업체들이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반도체가 아니라 전력 설비의 수요가 더 지속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수요 급증이 실제로 체감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례적으로 너무나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뜨거웠던 추석으로 인해서 최대 전력 수요가 작년보다 30%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올 추석 연휴 사흘간 평균 최대 전력 수요가 70.3기가와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29.2%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서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해외 IB에서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도 또 긍정적으로 화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JP 모건이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 37만 원으로 또 높여 잡았습니다. AI 기반 전력 소비 증가에 따라서 수요가 앞으로 2030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주가가 현저히 저평가된 수준이다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40조 원 규모의 AI 펀드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와 변압기 등 AI 인프라 시설 투자에 공격적으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AI 거품론이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시장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폭염 효과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등 수요가 급증하면서 K변압기의 수요가 더욱더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각 기업들 다음 장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중대형 변압기를 중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현재 유럽 공략을 본격화하면서 올해 실적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1678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96.4%, 100% 가까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룡전기입니다. 소형 변압기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 소형 변압기의 수출이 역시나 눈에 띄는 상승 세를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최대 수출 금액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공시를 내놨는데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재룡전기의 지분 5.13%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르웨이 중앙은행에서도 업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효성 중공업은 아프리카, 유럽 등의 수주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변압기 수출 업체들보다는 조금 더 밸류에이션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설 업체이지만 또 계속해서 수주를 잇따라 늘려가고 있고요. 미국 엠피스와 경남 창원의 공장 증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에 따라 생산 능력 캐파가 더 늘어날 것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S 일렉트릭은 해외 매출 비중 50%를 달성했고요. 앞으로의 목표 70%다라고 또 공시를 했습니다. 수주 잔고 2조 7,600억 원으로 5년치 일감을 확보했다라고 밝혔고요.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87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HD 현대 일렉트릭에 비해서는 반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가도 그 HD 일렉트릭 보다는 조금 주춤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기업들 모두 주가가 모두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상승 에너지를 뿜뿜 해줄 수 있을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선진 뷰티 사이언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 기업 관심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가 9% 가깝게 현재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고 11,47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이미 한번 가지고 오셨던 기업인데 오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장 초반에 눈에 딱 들어오길래 선택을 했는데 장중에 좀 올랐네요. 어쨌든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원료
그리고 제조를 영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화장품 제조는 현재 그 아이레시피라는 브랜드로 올리브영에 현재 좀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조금 기대해 볼만하고 또 이 화장품 소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 소재 그리고 마이크로 비드 스킨케어 소재 이렇게 세 가지 종목군을 이제 분류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실적이 또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매년 이 기업은 매출과 영업 이 캐파를 좀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올해 이제 2분기 누적 매출이 426억 원, 영업이익이 76억 원 정도 나오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한 8% 그리고 영업이익은 36% 정도 각각 증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증가된 이유가 중국, 미국 등 해외 선케어 수요가 좀 증가가 된 상황인데 이 마이크로비드 즉 기초 색조 화장품 개선 용도로 쓰이는 이 마이크로 비드가 한 25.6% 정도 이제 증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 소재가 17.9% 정도 증가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실적 턴 어라운드 기대감, 아니 실적의 하여튼 개선 기대감,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도 상당히 많이 하락이 나왔어요. 지난 2024년 6월에 24,000원을 고점으로 찍었던 주가가 어느덧 지금 만 원 정도 자리까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슬슬 이제 20선 자리를 돌파하면서 이 하락 추세를 좀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20선 자리를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이대로 상승력이 적어도 한 12,8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조정을 받으면 한 대략 한 11,2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 보시고요.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나면 일단 12,800원 정도 단기적으로 노려 보신 후에 추후 이제 시장 흐름에 따라 다시 재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상승 탄력이 전망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저희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아주 강력하게 움직이는 섹터가 방산 쪽인데 LIG 넥스원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218,500원대까지 고가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방산주 그 가운데서도 LIG 넥스원 보시고 계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국내 지금 이제 방산 산업이 상당히 좀 빠르게 지금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도 수주 물량이 조금 늘어나는 분위기인데 아무튼 2020년도만 하더라도 수출 국가가 4개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 연결되어 있는 네 국가에만 우리가 수출을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무려 12개국에 수출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죠. 그에 따른 이제 매출 또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약 13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6.9조 원 정도가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 금액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상반기에 페루를 비롯해서 폴란드를 비롯해서 수출을 약 6개국에 수출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약 15개 정도의 국가에 방위산업 관련 제품들을 수출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산업이라는 게 지금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시장이 더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LIG 넥스원이 되었던 하나 시스템이 되었던 아니면 지금 현재 한국항공우주가 되었던 어떤 방위산업 업체가 되었든 간에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의 이미지가 최근에 좋아졌지 않습니까? 방위산업에 대한 제품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졌고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하늘은 날아다니든 미사일이 되었든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전쟁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하나의 또 이기기 위한 무기로서의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오늘이나 특히 보면 이라크 쪽에서 지금 3.7조 원 정도의 천궁2 수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중거리 미사일이거든요. 장거리 미사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 초만 보면은 사우디 쪽에 약 4조 원 정도 또 계약을 했고요. 그 전에 2022년도 같은 경우에 UAE 쪽에도 수출을 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중동 지역은 거의 다 한국 무기가 장착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무튼 그런 분위기인데, LIG 넥스원, 오늘 갭 상승을 통해서 음봉을 보여주긴 했지만, 다음 주에는 양봉으로 다시 한번 더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LIG 넥스원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